마켓 무버입니다. 이제는 가벼운 안경 하나만 착용하면 손목 아프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기능이 안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인 우라이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메타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이 우라이언이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쓰고 있는 안경이 바로 우라이온인데요. 저커버그는 스마트폰 다음은 AI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라이온이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사진 촬영은 물론이고 유튜브 동영상 시청과 화상통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경테 안에 마이크로 LED가 내장돼 있어서 렌즈를 통해서 눈앞에 그래픽을 비춰주게 됩니다. 이 화상통화 상대방의 아바타를 입체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도 시연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그는 마치 공간 이동을 하듯이 바로 눈앞에서 물체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우라이온 굉장한 기대감을 또 시장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게는 약 98g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라이온이 공개되고 난 이후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타의 AR 안경,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모두 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585에서 $630로 상향을 했습니다. 우라이언 상당히 넓고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AR과 VR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메타의 혁신을 보여주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메타버스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AR, VR 관련주들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또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구글과 퀄컴 등과 협력해서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올레도스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연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경창산업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2,600원대 터치가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4% 상승세 2,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제가 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이번에 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황희 의원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소식. 23일 날 조금 전해지면서 오늘 조금 이제 급등력이 시간으로 상승력도 나왔고 시초에 좀 급등력이 나왔는데 이게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저 이슈가 또 한 번 도출이 다음 달에 또 될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조금 이제 밀린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이 이슈로 이제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비정상 급가속 방지 시스템용 전자식 가속 페달 모듈을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좀 움직였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2020년부터 이 전기차용 구동 모터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실적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뭐 2020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39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210억까지 증가했고 이것도 매출도 4천억대에서 6천억대로 지금 급격하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도 전년하고 비슷한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자산 가치는 1,300억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00억대, 827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눌렸을 때 한 2,270원에서 2,200원 정도 사이에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오면 다시 2,600원대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박수범 대표님께서 또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기업을 네. 엄청 좋아하죠.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꽤 많고 이게 보니까 애정이 네. 넘치십니다. 아, 네. 제가 뭐 앞에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덴팀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최근에 보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단 이틀만 빼고 매일매일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튼 현대글로비스를 다시 한 번 더 좀 언급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장중에 매수 시점이 오면 계속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차익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또 만에 하나 혹시 또 시청자분들 중에 제 얘기를 듣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나 좋아요. 네, 너무나 좋고 최근에 한 달 동안 말씀드린 대로 두 번밖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매수하고 있고 오늘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장 큽니다. 기관 쪽보다는. 뭐 그런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대글로비스를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뭐 답은 나와 있죠. 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매출이 증가하고 EPS가 증가하는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종합 물류회사로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상 이제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34%, 유통 판매업 쪽에서 47%, 그리고 해운업종 쪽에도 17%인데 지금은 해운업종이 큰 차질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모자르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굉장히 빠르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옆에서 뭔가 신호가 계속 오는 것 같아가지고 신호를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박수원 대표님께서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네, 좋아하는 네. 기업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오는 기업이고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글로비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외국인 수급 붙는 만큼 꼭 체크해보시고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 모터스입니다. 4,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 쪽 섹터에서는 최선호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선택하는. 이제 그 이유가 일단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1차 협력사로 이 변속기용 플레이트와 엔진 파이프 그리고 엔진 및 연료 계통 파이프, 범퍼 스포일러 이런 이제 내외 장재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실적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020년만 해도 이제 매출액이 9,4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62억대가 나왔는데 현재 2023년에는 1조 4천억대 그리고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516억대로 증가가 나왔는데 올해 1, 2분기 누적 합산으로 벌써 영업이익을 466억 원을 달성을 하였어요. 그러면 3분기 실적만 나오면 이미 2023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 이런 기조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경우 2025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대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부품군으로 제품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배터리용 고전압 버스바를 연간 350억 규모 그리고 하우징 블록 어셈블리를 연간 150억 규모 그리고 커넥팅 플레이트를 연간 140억 규모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차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합산으로 한 640억 정도의 규모인데 일단 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품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로터 어셈블리를 2026년부터 현대차에 연간 640억 규모로 납품할 예정이고 또 전기차용 모터 오일 쿨러도 연간 100억 그리고 내외장재 부품인 스포일러나 가니시도 연간 1,100억 규모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한 2,500억대
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연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기조로 보았을 때 이거 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052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재미난 건 기말 최근 분기 기말 현금성 자산이 무려 2,136억 원입니다. 즉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상황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섹터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면 삼보 모터스는 대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금 이렇게 자동차 부품 섹터가 좀 소외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천천히 접근을 해가신다면 장기적으로 참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